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칠곡 대원사가 어제 동지팥죽을 나누며 코로나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대원사 주지 현정스님과 봉사단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힘쓰는 관할 공무원, 거점 병원과 약국, 지역민과 복지센터에 팥죽 총 700그릇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현정스님은 서로가 힘든 시기지만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적지만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